지난 이야기. 드디어 영상 리뷰가 시작되었다. 근데 라인업 시즌9이 끝나고 말았다. 우리 리뷰는 아직 세븐 에잇인데. 하하하. 늦어서 죄송합니다. 세븐의 마지막 영상. 바로. 아쉬워. 아티스트리 엔딩 쇼케이스입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이건 진짜 바로 보도록 할게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저때 근데 진짜 너무 잘해. 이름부터 너무 멋있어. 아티스트리야. 이거 다 외웠어. 진짜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대박이야. 조명이 진짜. 걸어 나오는 거 봐. 시작해서 이 노래에 나오는 걸로 진짜 깜짝 놀랐어. 아티스트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아니 이 노래를 보는 센스? 그니까 어떻게 할 거야. 와. 와, 에너지가 정말. 일단 미쳤습니다. 와 진짜 너무 멋있어. 멋있어. 오, 너무 잘 맞아. 너무 멋있어. 여기 와. 간다. 내일에 또
시그니처들도 하나씩 나오고 있죠. 와. 무서워. 진짜. 아, 저 빨간색 조명이랑 너무 멋있으니까 그냥. 저희의 그동안 해왔던 라인업 시즌 중에 그 비보이의 그 저희의 목마름을 그렇죠. 아마 한 번에 씻겨내준 그런 아, 쇼케이스였던 걸로 그렇죠. 기억합니다. 아, 네. 이거 하기 전에 마리오쌤 수업을 딱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준비하는 그 과정을 들었는데 6분? 5분 30초인가? 6분 하셨을 거죠. 길어요. 근데 한다고 하시길래 보통 비보이들이 그런 체력 소모가 빨리 이제 좀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스탠딩 댄서들보다 근데 6분 하시는 거 와 대박이다 기대하고 왔는데 딱 실제로 왔는데 와 대박이다 약간 어, 대박이었어. 근데 이게 또 대기 시간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맞아요, 마지막 맞아요. 그거여가지고 와 이건 그리고 진짜 일단 뭐 아티스트릿 분들께 더 감사한 거는 사실상 저희가 이제 라인업을 이제 이태원 사태 때문에 이제 라인업이 한번 진행을 하려다가 이제 한번 저희가 이제 캔슬을 딜레이를 시키고 나서 이게 맞아요. 이제 두 번째에 다시 모여서 했었던 그거였는데 원래 첫 번째 라인업 때도 오셨었죠. 오셔가지고 네. 게스트 쇼를 할 계획이셨다가 이제 다음 날 이제 진행이 못 되고 이게 이제 다시 내려오셔서 다시 맞아요. 하신 쇼케이스여서 네, 사실상 댄서로서 어떤 그 본인의 긴장되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뭔가 못하고 다음에 그 마음을 가지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되게 그 마음을 다시 굳게 다잡아주고 이렇게 멋있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제 시즌 7 때는 좀 뭐 물론 다른 시즌 때도 마찬가지로 뭐 감사한 분들이 많으시지만 시즌 7이 좀 특별하게 더 저희 멤버들도 좀 와주신 분들께 더 감사함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맞아요. 상황들이 조금 많았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너무 또 멋있는 쇼케이스로 또 해주시고 맞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또 다음에 얼른 빠른 시일 내에 또 뵈야죠. 또, 네. 또 모셔야죠. 완벽도가 대단한 네. 쇼케이스였습니다. 너무 깔끔한 쇼케이스. 감사합니다. 아티스트 근본. 와, 너무 멋있어. 진짜. 진짜 이 비보이들은 뭘까? 아니 보면은 사실 비보이들 보면은 약간 롤러코스터인 것 같아 보면서 그러니까 같이 막 진짜 손을 보면 여기까지 들게 돼. 아니 근데 진짜. 웬만한 합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림들인데 그러니까 얼만큼 연습을 하셨을까. 이게 계속 한 명씩 추는 것 같아 보여도 계속 그림을 맞아. 만들어주잖아 뒤에서 그러면서 체력을 또 소모를 할 텐데 어떻게 체력이 가능해? 그러니까 이 몇 분이니? 7분이야 와 말도 안 돼. 몇 분이니? 말도 안 돼. 뭐야? 체력이 뭐야? 진짜 말도 안 되고 진짜로 나왔었으면 하다가 실패해서 다쳤을 것 같아. 근데 진짜 한 명도 정말 이렇게 살짝 삐끗하는 것도 없이 진짜. 모두가 다 본 시그니처를 정말 정확하게 잘 보여줘가지고 진짜 너무 진짜. 대단해. 그러니까 비보이들은 뭘까? 브레이킹 오타쿠가 확실해. 너무 신기해. 확실해요, 그쵸? 아무래도 그러니까
머리를 대고 돌든 아래 플로우를 하든 내 몸 공중에 떠있든 그게 이 모든 게 가능해? 퀄리티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잘해. 그러니까 내가 보는데 너무 경이로워. 경이로워 진짜. 어. 그 말이 너무 딱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아니 이게 또 일곱 명 나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두 명씩 서 있는 거 보다가 노력을 해! 노력을 하네! 갑자기 연습이야? 오케이. 근데 이것도 신기해요. 아까 이제 끝으로 가셨는데 딱 그 사람 앞에 멈춰 선 것도 너무 신기해요. 그 제요. 어, 절제. 제요. 뭔가 개인 기량도 기량인데 되게 이 팀원 전체가 되게 잘 맞고 맞아. 팀워크가 좋아 보이는 느낌? 이거 그냥 개인 기량으로는 안 되는 절대. 절대. 뭔가 각자가 잘 맞추고 있는 느낌이잖아. 첫 시즌 때 약간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 팀한테. 맞아. 그 너무 잘 준비했는데. 왜냐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너무 진짜 라인업을 생각해가지고 준비를 해주셨고 저게 한번 사실 밀렸었잖아요. 맞아. 그거 말해야 돼. 이거 에피소드 말을 하고 가야 돼 진짜. 결선을 못하게 그러니까 이틀날 행사를 아예 못하게 되면서 모든 쇼케이스는 이틀날에만 있는데 맞아. 예선만 다한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그 못하게 돼서 그냥 돌아가신 거지. 맞아. 오셨다가 경제 심지어 당일날 오셨었죠. 팬분들 오셨는데 팬들도 팬분들도 많이 오셨고 막 진짜 팬분들이 막 우리 막 간식도 해주시고 다 해줘 그랬었는데 진짜 했는데 못하고 가시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 그 우리가 이제 그 죄송하니까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인사를 드리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어서 못하게 됐고 연기를 하는 쪽으로 하고 어떤 한 베네핏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는데 제 앞에 내 눈앞에 그 제일 앞줄에 계시는 어떤 분들이 진짜 이렇게 오셨죠. 팬들이 가지고는 저 앞까지만 눈물 나가 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그 전날에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행사 취소되고 그 공연이 취소되고 막 계속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멤버분들도 울었어요. 맞아 맞아. 나중에 브이로그 보고 알게 됐어. 맞아요. 아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너무 슬펐는데 그 진짜 저 때도 그래가지고 옮긴 저 날짜가 어떤 멤버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친형인가 결혼식이셨어. 어머. 아~ 그래서 그 결혼식을 끝내고 바로 나갔어. 저 시간 맞춰서 너무 감동이야. 와. 나 너무 감동이야. 근데 진짜 꼭 하고 싶다고 막 하셔서 막 우리 행사 뭐라고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래야 돼 이거는 진짜. 진짜 최고. 진짜 아티스트 최고.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는 2023년으로 와야죠. 그래서 이제 라인업 시즌 8 워킹 사이드 아쿠마 디바 vs 무니아. Let's go. 타이완 vs 프랑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노래 잘 틀은 배틀 중에 하나. 진짜 배틀 노래 잘 틀었던 배틀 중에 하나. 어떻게 저렇게 다른 감성으로 할 수가 있는지. 와. 어우. 와. 숨이 그냥. 아, 뭐야? 진짜 뭐야 이게? 말이 돼? 와. 나오다! 하지마! 저게 저 앵글이 되게 진짜 저 앵글이 되게 힙합 잘할 것 같은 앵글이야. 와. 하지마!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밸런스가 말이 안 돼. 이 밸런스가 저 말이 안 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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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것 같은데 이 흐름 체인지가 너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근데 이제 문혜가 모델도 하고 있잖아요. 되게 네. 그냥 모델 같네요. 되게 맞아요. 심지어 그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스파이더한테 대충 들었는데
문야가 힙합도 잘하긴 잘한대요. 맞아요. 하우스도 잘하고 힙합도 잘하고 네. 다른 거 다른 춤들을 다른 춤 자체를 네. 다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춤을 잘 추는 사람. 근데 그래 보여요. 뭔가 이미 몸 쓰는 거 보면 다른 장르들도 뭐 이미 더 잘할 것 같고 또 이제 문야에 또 대적하는 아쿠마 디바 또 스타일도 되게 특이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저 친구도. 와 진짜 문야 이 라운드는. 레전드. 진짜 그 모든 장르 사람들한테 임팩트가 충격. 컸다. 진짜. 충격을 안겨줬어요. 솔직히 진짜 문야라는 이름 딱 그 포스터에서 봤을 때 이 사람 대체 누굴까 이러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 못했을 것 같아. 진짜 이 문야를 부르자고 한 성범이가 너무 대단하고 이 노래에다가 이렇게 한 문야가 너무 대단하고. 너무 대단해. 왜지? 성범이라면 이 노래를 틀으려고 문야를 부르지 않았을까? 아 걔는 한 걸음 더 오르지 야 오로지 이 순간을 위해서? 이 순간을 위해서 와 근데 진짜 아쿠마디바랑 만난 것도 정말 대단하다 그 나라들의 대표들이 또 와가지고 더 이걸 올려주지 않았을까? 아 이게 제가 문야한테 들은 건지 다른 친구한테 들은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문야가 그 전에 힙합 어때요? 그 1위 있어 그니까 어쩐지 이 내가 나는 따라하지 못하는 나는 따 야 계속 아 이 사람 어떡해 한다고 이게 오케이 이거 오케이 이게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치마 보여줬니 뭐라는 거야 중국 노래 아니야? 그러니까 문야라는 댄서는 이제 저랑 거의 같은 제네레이션의 이제 댄서고 유럽을 기준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마도키 프린세스 마도키랑 같이 해서 이제 팀을 이제 해가지고 좀 약간 유럽을 이끌어가고 있는 예, 친구입니다. 네. 근데 이번 라인업에서는 제가 이 노래를 틀기까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좀 약간 그 다른 장르 한 사람들은 노래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왁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뜨는 거 아니야? 이거 살짝 좀 에바 아니야? 싶은 정도까지를 틀었거든요. 근데 이게 잘 받아져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저번에 썸머 댄스 포레버에서 우승하고 그쵸. 이번에 제가 갔을 때 심사를 보고 갔었던 사람인데 이제 한국에 와서 배틀 게스트로 이제 딱 나 할게 이렇게 해준 게 너무너무 고맙고 아무래도 근데 딱 저 문야 하고 나서 힙합 댄서들도 엄청나게 영감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그 장르를 떠나서 그냥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영감이 되었던 영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재밌는 게 문야가 이때 처음 한국에 온 거는 아니었어요. 맞아. 왔는데 근데 그 찾아보면 재밌는 영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한국에 왔던 걸 찾아봤으면 좋겠고 심사 쇼케이스 한 것도 그런데 그 성범이랑 같이 프리스타일 배틀을 한국에서 나간 거예요. 대전. 네. 그 영상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문야도 같이 성장했다. 문야를 우리나라 와커들이 보고 진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문야를 케어를 하면서 그 키를 이제 또 체감을 하게 되고 이 트월 하는 왕 하는 게 실제 눈앞에서 봤을 때 저게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진짜 키가 진짜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 힘이 왕왕왕왕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이 느낌이 절대 한국에서 나올 수 없는 맞아 그래서 그녀니까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냥 와 맞아 감탄밖에 안 나 감탄 플러스 안 저걸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이제는 알지 나는 왜 현타 넘사고 나 지금까지 왜 왁킹 저 이렇게밖에 못 쳤지? 약간 아니야, 이렇게 아니야.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냥 그 너무 대단해 그래 넌 멋져 다음 배틀은 라인업 시즌 8의 오픈 스타일 사이드의 브라더빈과 호환의 무려 16강 말이 16강 경기를 한번 될 건데 이거 진짜 세다 네 또 아까랑 다른 또 브라더빈의 또 스타일이죠 너무 대단해
알고. 알고 알고. 곡을 따라버렸다 형 곡을. 음원이 걸렸지만 난 나의 길을 간다. 여기까지. 나 못 차. 오케이 오케이. 여기 나 보고 있다. 형이 안 찐 걸 봤어. 와. 감사합니다. 내가 올려줬지. 아, 귀여워. 진짜. 와. 나 형수야 너무 잘한다. 와, 어떡해. 와. 마찬가지지만 꼭 풀 버전을 보시는 거예요. 꼭 풀 버전을 봤으면 좋겠고 우선 브라더빈이 그 세븐 때랑의 좀 자세가 좀 많이 바뀐 것 같다는 게 확실히 맞아요. 좀 느껴지고 첫 무브 들어갈 때부터 뭐, 네. 우와 이런 네. 느낌. 그리고 이제 약간 이런 음악을 락킹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폭을 좀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는. 아, 저게 진짜 음악을 즐기는 게 아닐까. 진짜. 와, 이 사람 잘 볼까요? 재간둥이야. 재간둥이야. 진짜 재간둥이야. 약간 얄밉지 않게 얄밉게 해. 얄밉지 않게 얄밉게? 밉지 않게 얄밉게 해. 너무 잘한다. 이게 몇 라운드? 이게 16강이잖아. 네. 그러니까 왜 브라더빈은 항상 이렇게 어려운 상대를 만나는 거야? 16강에서. 그렇죠. 그런데 또 하필 뭐야? 그래서 얼마나 이 들어갈 때 지금 패기가 근데 뭐 너무 그냥 100% 즐기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RFG 갔을 때도 둘이 만났었잖아요. 맞아. 세븐틴 때. 네. 그래서 얼마나 그러니까 브라더빈도 억울할까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러면서 즐기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쵸, 어마어마한 상대를. 그니까. 목도 썰고. 심지어 엉덩이도. 엉덩이도 들어줬어. 엉덩이도 들어줬어. 근데 그 이 짤이 너무 웃긴 게 다시 돌려보시면 알 텐데, 브라더빈 차고, 호환이 들었는데 점프했고, 뒤에서 제이지가 머리를. 머리 때리는 신용 했는데 호환이 또 일어나서 이렇게 머리를 맞는 것 같아. 봐볼래, 봐볼래. 그 짤이 너무 웃겨. 여기, 여기. 네, 제가 넘겨줄게. 여기다 하고 들었고 머리 쳤는데 이렇게 이 삼자가 너무 잘 맞았어. 딱딱딱딱 맞았어. 너무 바보 사명제 같이. 뭔가 약간 저 라운드가 조금 또 심지어 저 두 분이 또 이제 베트남에서 열렸었던 RFJM의 또 그렇죠. 또 세븐트 스모크에서도 또 이제 둘이 배틀을 했었던 또 이력이 맞아요. 있는 상태로 라인업에서 저렇게 만난 거기 때문에 좀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그게 컸었죠. 와 이게 해외에서 이렇게 붙었었는데 맞아. 이게 한국에서 또 한국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 보여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저희도 너무 되게 뭔가 기분이 좋았고 맞아요. 일단 두 사람이 너무 자기 스타일 안에서 뭔가 다음 단계의 거를 보여주었다. 맞아요. 이게 또 그거 세븐이라 A 텀이 별로 안 길었잖아요. 이게.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한 9개월인가? 9개월도 안 됐어요. 6개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브라더빈이 또 춤이 현장한 더 성 플러스 된 게. 근데 6개월밖에 안 된 게 더 충격인데요. 아니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도대체? 난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매번 라인업 할 때마다 겪는 큰 실수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어디까지 할 수 있겠지 해서 벌려놨다가 이제 그 후폭풍을 전부 우리가 뒤돌아 맞는 하면서 되게 힘들고 하면서 다음에는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다시는 하기 싫지만 같은 실수를 똑같이, 하게 되죠. 근데 저 이 배틀이 솔직히 호환이란 댄서 자체가 그냥 뭐 이게 춤 배틀, 댄스 배틀을 떠나서 이게 기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 이게 댄서들이 배틀할 때 저 순간에 저 텐션에 오늘의 그 피곤함과의 모든 게 통틀어져서 무대에 섰을 때 앞에 호환이란 댄서가 있는데 저렇게 안 떨고 할 수 있다는 거는 또 큰 강단이 있는 그렇죠. 것 같아서 예. 그렇죠. 물론 둘 다 이미 너무 맞아요, 이 맞아요. 씬에서는 너무
대단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환인데 네. 아무튼 둘 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라운드. 이게 누구야? 다음 벌써 8강이에요. 네 계란마리드. 이것이 바로 계란 닥털무브? 닥털무브. 이거는 진짜 엄청났다. 너무 무서워. 아, 저희들 동갑이에요. 친구예요, 친구. 노랗고 핑크색. 아, 저런 색을 저렇게. 조명하고 뭔가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노래 나왔을 때 진짜 어땠어? 어, 나왔다. 이거 내 거다. 어, 나왔네. 특히 이 부분이네. 우와. 우와. 왜? 저분 진짜 퀄리티 미치셨다. 대박이시다. 나오다, 나오다. 우와. 어떡해. 나 진짜. 깜짝 날려. 우와. 미쳤다, 미쳤어. 저 사람 일어나, 일어나. 나 이거 진짜 뒤에서 보고 진짜 와. 미쳤나봐. 소름 돋았어. 나 저걸. 나 진짜 진심 울었다. 와. 아. 어떡해, 어떡해. 눈물이 나와. 아니 어떻게 무릎으로 맞추겠어? 아, 근데 신장 터져! 아니 저런 발라지다 나와. 말만 왜 이렇게 말랐어요? 그때 말랐었어. 맞아 이때 진짜 말랐어. 와. 와. 아, 진짜 난 언니 이거 할 때 표정 너무 귀여워. 이거. 와. 진짜 이 영상은 제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짜 조회수가 또 엄청난 뭐지? 그러니까 우리 약간 그거 알아? 그 처음에 조회수 그게 다가 아니지만 나올 때마다 조회수 말 나온 거 다 잘라주세요. 다 잘라주세요. 내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제일 큰 영향. 제일 많이 받는 영향. 나 내가 제일 문제야. 노예가 나와. 왜 안 나와 조회수? 안 나와 왜? 그래서 이 노래를 깔끔하게 이게 노래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디스코 이제 와킹 하는 친구들도 약간 이런 뭐야 믿음 게임 하는 것처럼 한 개 틀리면 진짜 한 개 틀리면 바로 날아가는 그런 것 그런 노래여가지고 이게 정말 잘 들어야 되는 노래인데 그거를 깔끔하게 잘 표현을 해서 예, 성공적이었던 무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눈에서 뭔가 그거를 해내야겠다는 눈빛이 말해주고 이거 눈에서 보여요. 아 이거 집중 안 하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자기 관리나 이런 거에 굉장히 또 프로페셔널한 댄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그렇진 않던데요? 근데 이게 확실히 다른 게 우리 입장이라서 그래. 네. 우리 입장이라서 그래. 난 지금 우리 입장을 배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가끔 멤버들이 뭐 다른 멤버들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끔씩 이제 마리들을 혜인이가 아닌 마리더로서 이렇게 영상으로 접할 때 가끔씩 좀 놀랄 때가 많거든요. 아 얘가 이렇게 뭔가 프로페셔널한 애였지. 왜 신난지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자트는 노래를 맞춰서 틀어도 나갔고요. 순서를 정해놓고 그 양품이 잘 걸렸어요 제가. 순서를 다 짜놓고 그냥 틀었는데 하필 이 노래에 김혜인. 네. 그러니까 걸려버렸지 이 파트를. 그러니까. 한번 입장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이 주인공. 아니 사실은 이게 16강 때도 뭐 떨렸지만 이게 사실 8강, 4강 결승 가면 갈수록 저는 엄청 긴장해가지고 뒤에서 거의 막 울다시피 막 계속 헛구역질하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저는 긴장하면 헛구역질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계속 헛구역질 막 덜덜 떨면서 막 이러고 있다가 들어가서 노래가 나왔을 때도 그냥 계속 긴장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풀렸던 것 같아요. 긴장이 그냥 춤을 추다가 풀렸고 좀 이제 처음에는 그냥 노래를 이제 익숙한 노래고 이 노래를 많이 듣고 이제 연구를 많이 했던 노래여가지고 그냥 진짜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몸이 알아서 인지하고 움직였던 거였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전에 라틴 댄스를 했었기 때문에 네, 파소도블레라는 그런 이런 그 폼들을 조금 가져와서 밟아보자 이렇게 해서 했었고
그 무릎으로 하는 그거가 저는 그 파트를 그 파트는 이제 제가 그 못 들었던 그런 건 딱 그때 이 소리가 들리는 게 여기 되게 말 달리는 소리 같은데 내가 지금 이 자세에서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상상하면서 무릎으로 달리자 이렇게 했었던. 왜 무릎으로 달리? 몰라 나 내가 안 달리셔도 돼. 내가 그 자세에 있었어. 내가 이 자세에 있어서 아, 모르겠다 해서 무릎으로 달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릎으로 이렇게 달렸어. 아니, 이거 가 태어난 망아지고 잘 달렸어. 너무 잘 달렸어. 잘 달렸어. 이렇게 했지. 나 근데 저 영상이 진짜 현장을 반도했다는 거 같아. 맞아. 저 맞아. 얘가 이거 끌어올렸을 때 그게 진짜 미쳤지. 모든 사람들이 안 돼, 진짜 그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진짜. 짚으면서 돌 때 약간 더 가나? 더 가나? 그래 더 가 더 가! 언니 네만해 나 네만해? 네번 했어 이거? 그래. 네번 했네 네번 했어 와 나 천재인가 봐 진짜 멋있었다 아! 근데 이거는 여기서 말하면 재밌긴 하겠다 그 워킹 사이드 음악들은 제가 음악을 선본 것들이 좀 몇 개씩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약간 힙합 이 뭐 다 그런 것도 아니고 팝핑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계열의 장르들은 루프 음악이 좀 많아서 이게 첫 번째 라운드 사람이나 두 번째 라운드 사람이나 그 노래를 그냥 파악해서 추면 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디스코 음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첫 번째 추는 사람이나 두 번째 추는 사람이나 노래가 다를 정도로 서사가 너무 깊어버려서 그거를 제가 루프로 변환을 시켜서 다시 트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 너무 길어서? 네 길고 앞뒤가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완전 그래서 이거를 심사 볼 때도 아 이건 너무 달랐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기준을 둘 수 있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손보는 게 있었던 거가 이번 라운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파핑 사이드 4강 오 아카츠 vs 댄디 Yeah. 밤비라고 할 뻔했어. 정신을 봤어. 지금 살짝 망설인 거 봤어. 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떡해. 넘겨. 팝핀 사이드는 이상하게 뭔가 애틋하다 해야 되나? 와, 큐큐! 예. 대구를 대표하는 AKA2. 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 우와. 와. 멋있다. 와. 와. 아, 이 노래 너무 좋아. 소리 안 질려. 이거 이거. 우. 와. 2라운드는 평소 평상시에 투영이 투영의 스타일하고 조금 다른 느낌도 있네요. 아, 예, 우 위너의 무브는 달랐다. 우리가 사실 좀 팝핀은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에너지가 팝을 줬을 때 그 에너지가 그 뒤쪽에 있는 DJ석까지 이제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그 DJ석에 있는 이제 라플라이 님과 같이 느꼈는지 그 뒤에 와서도 막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아 오늘 주남이 뭐 에너지 엄청 좋았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좀 나는 행사 아니 배틀이었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생각을 하는 게 이 팝핑 사이드가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무대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질수록 약간 인사이드로 약간 섬세하게 추는 느낌을 맞아. 가져가기가 힘든 무대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아웃으로 계속 뿜어내줘야 되는데 노래도 심지어 그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무브를 그렇게 해서 더 전달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영상 많이 봤거든요 댄디 무브도 봤고 근데 결국에 우리가 아카츠가 우승을 했잖아요 네. 그 팝핑 댄서들에게 어찌됐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행사에서 이 1등을 차지하는 게 힘들잖아요 마치
지금의 왁킹처럼. 맞아요. 항상 하던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철웅이 말로는 이제 아카투가 진지하게 빛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서야 빛을 보게 된 게 너무 축하할 일이. 그리고 아카투도 1등을 하고 그 글 쓴 거 보면 진짜 마음이 찢어진다 해야 되나? 찢어져요? 너무 감 이게 막 차올라서 미치겠어. 왜냐면 또 막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 뭔가 이룬 것 같은 성과를 느낀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진짜 신기하기도 했고 반대로 보면은 뭐 너무 당연한 일. 약간 누군가 이게 말이 되게 웃긴데 왜냐면은 뭐 다른 사이드도 마찬가지지만 제 기준의 팝핑 사이드는 사실상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많아요. 그 잘한다는 기준도 너무 높고 그러니까 참가해서 올라오신 분들마저도 뭐 너무 그냥 이미 다 잘하시는 분들이셔서 와 이거 진짜 누가 우승할까 누가 우승할까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걸 뭔가 투형이 뭔가 맞아요. 다 뒤집어버리셨던. 맞아요. 또 개인적으로는 아마 대구에서 너무나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댄서, 파킹 댄서분이 우승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또 되게 또 의미가 남달랐던 그죠, 그죠. 네, 그런 거였습니다. 누가 드레스 입고 저렇게 못 부나요? 이상하게요. 저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파괴하세요. 감정 파괴할게요, 한번. 막 끝나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DJ가 한몫했다. 나 그 정도까지는 그건 아니었는데 감사합니다.